구약 속에서 그리스도 찾기. 오늘은 그리스도와 방주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반하여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반면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고 싶으실 만큼 후회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회하셨다는 말은 잘못해서 실수를 저질러서 후회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픔과 한숨을 내셨다 하는 뜻입니다. 단지 인간이 죄악에 치닫는 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섭섭하시고 유감이 있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슬픔과 한숨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가죽옷의 은혜를 인간이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온 인류와 짐승들을 멸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직역하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Wha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In the eyes of 이 말은 직역하면 눈 안에서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뜻으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하는 뜻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창문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은총, 은혜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혹시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죄를 짓기 전이나 지은 후에나 똑같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노아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서 스스로 멸망해가는 것을 보시고 매우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노아의 삶은 의롭고 그리고 당대에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전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아벨에게서부터 내려온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쌓았다는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면도 있지만 그 완전한 의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를 뿌린 번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며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책감으로 그 영혼이 괴롭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투한다, 영적인 고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노아는 피의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는 노아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가르쳐 주셨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잣나무, 고페르. 이 잣나무는 삼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삼나무는 늘 푸른 바늘잎 큰 나무로 키 40m, 지름이 두세 아름은 보통인 거묵이며 잎은 약간 모가 나고 길이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송곳처럼 차츰차츰 가늘어서 끝이 예리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나무는 배를 만들기에 매우 적합하여 특히 일본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신이 내린 나무로 불리울 만큼 다방면으로 쓰임새가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특히 삼나무는 향이 좋고 방부와 방충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향과 물속에서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하나님이 내리신 삼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해로운 것이 침투하지 않는 삼나무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엽청을 발라 외부로부터의 폐악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참으로 묘하게도 잣나무의 원어인 코페르는 하우스 인, 즉 안전한 곳에 들어가다 하는 의미가 있고 역청의 원어인 코페르, 코페르는 랜섬, 몸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기, 즉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전으로 치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방주였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역청 그리스도의 피로 속전을 치르시고 잣나무 배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잣나무에다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잣나무와 역청으로 만든 방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속전으로 치르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였고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방주가 외부로부터의 모든 해악을 완전히 차단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는 세상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피난처요 요새시며 구원의 뿌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의 규격은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입니다. 이것은 농구장이 7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인데 파괴를 하기 위해 설계된 규격이 아니라 단지 물 위에 떠있기에 아주 최적의 규격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주가 먼 바다를 항해하려고 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0일 동안 물이 마를 때까지 거의 1년간 물 위에 떠있는 데에는 최고의 장소, 바로 그것이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안 성도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세우신 방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가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와 그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인 샘함, 야벳은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모든 인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주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라면 그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라도 그리스도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샘과 함과 야벳은 모든 종족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문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과 위로 열린 창문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그리스도요. 위로 열린 창문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의 창문입니다. 방주에 단 두 개의 문만 있듯이 교회에서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위로 열린 기도의 창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외에 세상의 어떤 신이나 도움도 구해서는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지상교회의 문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으로 향하는 문이 없습니다. 교회는 물질을 향한 문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진 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다가 모든 식량과 동물들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방주 안에 있는 식량과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것도 들여올 수 없고 들여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지혜만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세상의 것을 방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탐욕과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노아가 모든 것을 방주 안에서 구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세상의 이교도들이 구하는 방식으로 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방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구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짐승들과 먹을 양식을 방주 안에 넣고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닫아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어디서 밖에서 봉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구원의 일을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마지막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즉 영원한 삶을 얻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 지금은 노아와 같이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